안녕하세요. 베이스 골프 강동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내가 멈춰서 헤드를 튕겨내면서 속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비거리 쉽게 늘려보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멈춰지면서 헤드를 튕겨내는 힘으로 스피드를 늘린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멈추고 헤드가 튕겨나가니까 그 스피드를 내서 헤드로 쳐야 된다. 샤프트가 이렇게 반대로 휘어지니까 그 힘으로 쳐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팩트라는 걸할 때는 내 전체 힘을 쓰셔야 돼요. 꼭. 그런데 그내몸 전체 힘, 클럽의 전체 힘을 헤드를 통해서 공에게 전달하는 건데, 자, 저희가 샤프트가 이렇게 휘었어요. 휘었는데, 공을 맞을 때 실제 선수들은 샤프트가 반대로 휘어지는 동작이 있긴 합니다. 반대로 휘어지는 동작에서 임팩트가 되는데, 그 동작 자체가 내가 아예 멈춰서 휘어져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매맞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매맞을 때도 매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휘어졌는데, 반대로 휘어지고 나서 매를 맞는다 하면 덜 아프겠죠? 이렇게 치면 덜 아프겠죠? 세게 치는 건 휘어진 게딱다 펴졌을 때 만나는 게 가장 센 상태예요. 딱 펴졌을 때. 근데 얘가 휘어졌다가 반대로 다 이제 되고 나서 만나는 건 로스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힘의 손실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하면 공을 세게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는 동작이 아니고 이렇게 쳐야지 세게 칠수 있죠. 세게 친다라는 개념, 그리고 헤드의 속도라는 개념에서 좀 다른 컨셉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멈추면서 이렇게 세게 칠 수가 없고, 세게 치는 건말 그대로 진짜 세게 치셔야 돼요. 그 동작을 할때또 하나 어려운 점은 내가 멈추고 튕겨나가는 헤드를 버티려고 하면 내가 꽉 잡게 돼요. 버텨야 되니까. 내가 내 몸을 버티고, 내 손도 멈춰서 버티고, 헤드가 나가는 걸 내가 버티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힘을 뺄 수가 없어요. 내가 경직된 상태에서 페이스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스윙을 했다가 쭉 들어올 때내 몸의 힘을 클럽 전체, 헤드를 공에다가 쭉 써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내가 멈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임팩트 때 멈추려고 이렇게 치는 느낌이, 스냅으로 치는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헤드가 튕겨나가는 과정은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알려드렸던 거. 내가 실제로 멈추는 게 아니고, 골반의 경사가 생겼다가, 반대로 골반의 경사가 생길 때, 내 하체는 브레이크 동작이 생기고, 내 어깨도 경사가 바뀔 때, 내 몸은 브레이크 동작이 생기고, 그때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경사가 생겨서 브레이크가 걸릴 때, 헤드가 튕겨나가는 동작을 하는 거지, 내 손과 내 몸을 내가 멈춰서 헤드를 튕겨내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헤드만 사용하게 되세요. 헤드만. 헤드만. 내가 멈출 때는 헤드만 던지게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되시고,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클럽의 전체를 사용하셔야 힘을 쓸수 있다. 그런데 헤드만 떨굴 때는 멈춰야 되니까 어깨 경직되게 되고 내 몸도 경직되게 되고 그러면 내 RFV 손목으로만 헤드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는 페이스가 너무나도 많은 범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정한 타점과 일정한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면 백스윙을 할때 비턴하면 골반의 경사가 높아지고 회전하면서 왼발이 뒤져졌어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몸이 열릴 때
내 골반의 경사가 바뀌게 되고, 골반의 경사가 바뀔 때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체에서는 왼쪽 어깨도 높아지면서 흉추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헤드가 쭉 하고 빠지고 나가게 되는 동작이 생기는데, 이때 내가 정면을 바라보면서 멈추고 내 엉덩이는 돌아있지만 내 가슴은 공에서 멈추고 헤드만 반대로 돌려야지 하는 동작을 따라 해드리면, 이런 동작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머리 잡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잘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힘이 전혀 실리지 않은 스윙이에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볼 스피드 63에 223m 나갔어요. 근데 헤드를 던진다는 느낌에서는 손목으로만 헤드의 속도를 내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손목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에요. 힘 전체를 키우고 싶으시다고 하면 내 하체, 내 몸통, 어깨, 손목 전부 다 사용해서 힘을 쓰는 게 올바른 방식이지, 헤드만 툭툭 던지는 게더 쉽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어려운 방법이에요. 헤드만 툭툭 하면 어깨 관절이 써지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의 움직이는 각도가 너무나도 많이 바뀔 수 있고, 정확하게 내 면으로 공을 치기가 어려워집니다. 면이 존재해야 공을 임팩트를 할때 훨씬 더 쉬운 골프를 칠수 있는데, 내 손목의 움직임이 헤드를 툭툭 하면서 손목으로 툭툭 많이 칠수록 페이스 컨트롤이 어렵다는 거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습을 하는 방식은 회전이 생겨서 경사가 생기고, 반대쪽으로 경사가 생기면서 브레이크 때문에 튕겨나가는 동작. 그 동작. 그러면 이런 연습 도구를 내가 골반에 있다 하면 골반에 경사가 생겨서 공이 내려오면 딛어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경사가 생길 때 튕겨나가는 동작. 한번 더. 여기서 백스윙을 했어요. 그러면 골반에 경사 때문에 나왔죠. 그러면 딛어지고 골반의 경사 때문에 얘가 튕겨나가는 동작. 그럼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도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경사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딛어지고 어깨의 경사가 바뀌면서 튕겨나가는 동작. 그러면 자연스럽게 딛어지고 경사가 바뀔 때 헤드가 튕겨나가는 동작이 생기면서 샤프트가 영상, 슬로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반대로 휘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정확한 브레이크 시점과 시퀀스가 맞다면 샤프트가 반대로 휘어지는 동작은 자연스러운 동작이지, 내가 정말로 다 잡아서 치는 동작이 절대 아니라는 걸 오늘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하셨다고 하면 경사를 만드는 느낌의 연습을 해보시면서 꼭 비거리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쉽게 늘려보세요.